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평론서, 자기계발서, 그리고 평전, 수필집, 청소년도서 등약 100여 권 정도의 책을 펴낸 작가였습니다. 글을 쓰는 일이나 책을 쓰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기야 세상 일 가운데 만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4.15 총선의 선거 무결승을 밝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새로운 글쓰기 장르를 접한 것이 바로 성명서입니다. 성명서는 대부분 짧은 지면에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읽는 사람에게 호소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성명서는 글쓰기의 여러 장르 가운데서도 아주 어려운 분야에 속한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아주 잘쓴 성명서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교수나 법조인, 의료인, IT 전문가, 문화예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청년 등으로 구성되는 대한민국의 젊은 지식인 모임 미라클 웨이브가 발표한 최근의 시국 성명서입니다. 선거 무결승과 진실 밝히기에 대한 성명서는 성명서치고는 아주 잘쓴 성명서입니다. 다만 너무나 장문입니다. 따라서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미라클 웨이브는 박주연 변호사나 권오현 변호사, 홍서윤 대한의사협회 홍보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윤용진 변호사가 대변인을 맡고 있는 아주 신생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아주 잘쓴 성명서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몇 부분을 뽑아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서 전문은 공대일리에 실렸고 영상의 고정 댓글 코너에 바로가기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전문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미라클 웨이버 성명서 전문 가운데 핵심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헌법 제1조입니다. 그리고 선거제도는 국민 주권의 실현을 위한 중추적인 제도이고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고 국가 운영에 반영하는 심장과 같은 기능에 해당합니다. 이렇듯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루진 선거 하에서 선출된 권력과 그들이 만든 법률만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전제 하에서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루질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가 바로 선거법상 선거소송 제도입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이 하는 것인 이상 실수나 조작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고 있는 그런 국민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특별한 선제 조건 없이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사법부의 신속한 판단을 받아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 해설을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선거제도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담은 표현이고 또 선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의혹을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국민의 참정권에 속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총선이 치러진 직후에 동전을 1000번 던져서 모두 안면이 나올 확률에 해당하는 극히 비정상적인 통계상의 개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가진 26인의 후보자들과 국민들이 전국에 모두 139군데의 선거구에 대해서 선거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당연한 권리 행사로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은 발작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다수의 언론들은
이들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마치 선거 무효소송 제기자들과 이것을 지지하는 아주 평범한 국민들을 망상에 사로잡힌 음모론자, 사이비 종교 신도로 매도하는 반자유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들은 선거소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다는 것인지 미리 자신들에게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증거를 제시해보라고 빈정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표 결과와 전거 보전 절차를 통해서 부정선거의 각종 증거들이 국민들 앞에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치인들은 외면하였습니다. 검찰은 그 수많은 고소고발에 침묵했고 불기소 처분을 남발했으며 부정선거 공익신고자를 구속했고 부정선거 감시운동을 했던 지식인들을 기소했습니다. 또 다른 적법한 절차인 선거소송은 판결선고까지 6개월간의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공직선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을 훌쩍 넘어서 1년 3개월이 넘도록 단 한 개의 선거구에 대해서만 재검표 재판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재검표 현장에서 수만 장의 가짜표를 대법관과 재판연구원, 소송 대리인, 참관인, 법원 공무원 등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4.15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사실이 전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마저도 가짜 투표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특검이 필요함을 기자회견으로 주장한 상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 이후에 밝혀진 선거관리상의 묵과할 수 없는 하자와 통계상의 이상현상 그리고 드러나기 시작한 증거들에 대해서 변명과 개변으로 또한 증거를 명한 판사의 명령까지도 무시하는 경악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선거소송의 핵심 검증 대상인 통합선거인 명부와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도저히 상상조차할 수 없는 반헌법적 태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송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거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된 변호사 조력권을 가진 변호사들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다면서 소환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 엽기적인 행태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명백한 물증까지 나온 지금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분명히 촉구합니다. 대부분은 신속하게 인천연수구의 투표지가 출력된 것인지 아니면 인쇄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한 감정 절차를 진행하며 투표지 진위를 밝혀야 될 것입니다. 나머지 지역구에 대한 재검표 등 소송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격한 검증을 통해 가짜 투표를 유효로 판정하지 말고 판정 보류 또는 무효로 판정해서 국민들 앞에 문제 있는 투표지가 얼마나 많은지를 진실되게 발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4.15 총선 관련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속히 진행 또는 재개하고 불기소 처분했던 종전의 부정선거 고발건을 모두 재수사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속히 연수구에서 드러난 비정상적 투표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됩니다. 통합선거인 명부 및 4월 15일에 생성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당장 제출하고 이후 재판 진행에 적극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4.15 총선 선거소송의 신속한 진행과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한 전당대표이자 현 대선 후보인 황교안 전 대표의 중심어린 제안을 무겁게 받아들여서 당장 특검 도입을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재발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유럽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는 원천 수개표 법안을 통과시켜야 될 것입니다. 미라클 웨이브에 아주 잘 쓴 성명서 가운데 핵심 부분만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